진짜 많대. 기대돼. 재밌겠다, 그지? 랑카위의 상징도 만나실 수 있고. 아, 이게 랑카위예요? 네. 네. 독수리. 랑카위 원숭이가 있어요? 네. 여기가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태공원 중에 하나예요.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엄청 시원하네. 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막 이런 정글 이런 생각해가지고 엄청 끈적끈적하고 목이 많고 막 이런 생각했거든. 너무 쾌적하다. 어, 그니까. 그 향이 나. 숲의 향이 나. 그런 향이. 너무 많으니까. 아, 너무 예뻐. 무서워. 신기하다. 나 전 봤는데 나한테 녹색이 맞대. 뭐야? 녹색 기운을 받고 가야지. 아. 오. 이게 뿌리는 거 봐. 어,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이 맹그로브가 생태계를 엄청 잘 갖고 있는데 이거 파괴되면 진짜 다 파괴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맹그로브 진짜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생태 이렇게 지정한 거지. 뭐야? 원숭이들. 우와. 진짜 바로 앞에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동물원에 무슨 가드가 쳐져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볼 수 있어. 배불러. 야, 바나나 몇 개만 챙겨. 몇 개만 챙겨. 바나나 줄게, 내가 깠어. 그냥 줘도 돼, 얘는. 언제 돼? 어, 어, 받았어. 우와. 어머, 얘기다, 얘기. 애기? 애기를 이렇게 안 해. 아, 저기 안에 있네. 네, 애기 있어요. 새끼 하는데 하나씩 더 주자. 한 번, 한 번. 바나나 어디서 다 던졌어요? 어, 갈 때. 아, 너무 귀여워. 놀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놀래지. 미안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눈 안 맞춰. 채채 아닌가? 나 어떻게 쟤? 나 너무 무서워. 배틀트리 깃발 밑에서 먹고 있어. 저 자식 방송을 알아? 지금 우리 깃발 밑에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아니, 또. 발바닥. 진짜 미안해. 너 한국 같이 갈 거야? 먼저 가줄래? 이제 부족한데 가야지. 없지? 다시 봐도 없지? 어머, 빼기 좀 줘. 물만 보고 있어. 저 되게 신기해. 봐봐요. 어머.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내 손에서. 아니, 뭐야, 이거. 봤어, 지가 탔어. 자기 걸 탔어. 됐다. 가자. 고! 제발 가자. 안녕. 야, 너 대박이다. 내 인생 최고의 쫄보였다, 진짜. 우와, 쫄보다. 이렇게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 거기 맞다. 그것도 있어. 맹그로브 가면 독수리 먹이 좀 체험할 수 있다고. 아, 갈매기가 아니라 독수리. 독수리 엄청, 진짜 말려내. 아, 진짜 궁금하다. 아, 독수리 좀 무서워, 근데. 그쵸, 무섭죠. 괜찮아, 언니, 내가 있으니까. 우리 그, 왜 그 광장 가서 사진 찍은 거. 독수리. 그러니까, 그거, 랑카위. 이제 랑카위를 진짜 만나러 가요. 상징하죠, 독수리. 어, 진짜. 네. 네. 있다. 어디? 독수리 우와, 우와. 어디였어? 어, 독수리.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우와, 진짜 많아. 여기가 그 구역이에요? 우와, 대박. 우와, 어떡해? 제발, 쟤 진짜 커. 우리 사진 찍었던 애랑 똑같아. 저봐. 팔 있는데, 날개 있는데, 빨개. 여기 먹이. 오케이. 먹이를 줄 수 있다고? 예? 저기 닭, 저렇게 생, 모터 뒤에다가. 껍질을. 네, 네. 우와, 대박. 저기다가 먹이를 이렇게 줘요. 아, 그럼 앞으로 와서 먹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물결이 치니까. 절대 수면 위로. 냄새가 나니까. 아, 네. 네. 그럼 다 내려와서 저렇게 낚아채가지고. 이야. 우와. 너무 신기해,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멋있어. 색도 봐. 와, 예쁘다, 진짜. 정말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날개를 딱 접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아니, 독수리라고 하기엔 너무 색깔이 예쁜데? 네. 저희 외에도 몇 대 배들이 있었는데 다 침묵. 다 조용히 독수리만 보고 있었어요. 한 거의 한 2, 30마리 됐었죠? 네. 가만있어봐. 색감이 진짜 예술이다. 초록색이지, 하늘색이지, 빨간색이지. 네. 약간 그 멋있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여기서 딱 생겼어, 나한테. 멋있다. 너무 멋있어, 저 독수리들이. 애들이 진짜 너무 자유로워서 좋네. 정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본 적이 있나 싶어요. 이거 하나만 진짜 보러 와도 충분하겠다. 네. 와,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이해로 뭔가를 선물해주네, 이 랑카이는. 이렇게 제자연을 만끽했으면 비치로 가서 본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먹어야지. 이러다 막 부엌 나. 날라가. 언니 여기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야. 진짜 예술이다, 그지? 너무 예뻐요. 네, 여기가 해질 때 네. 느낌이 다르죠. 일몰이랑 일출시간이 거의 정확해가지고 일부러 그 아는 사람들은 일몰 시간 딱 맞춰가지고 패러셀링? 패러셀링? 여기 석양이 너무 좋으니까 패러셀링 해요? 네. 네. 와, 그림이야, 그림. 너무 예뻐. 와. 출발. 우와, 저기 봐.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훨씬 멋있어. 아, 평화의 끝이지, 저쪽 석양. 땡큐. 아, 날씨 봐라, 날씨 봐. 너무 좋다, 진짜. 아니, 눈 안 떠지지. 장난이야. 아, 저게 그냥 절로 웃음이 나겠다, 그냥.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킥다운? 오케이, 안 무섭지 않냐? 아니, 언니, 나 내가, 진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언니가 내 뒤에 있으니까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기다려, 언니가 뒤에서 쓰레기 맞춰주니까. 우와, 이거 언니 얼마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진짜 높아. 예뻐. 랑카이가 선셋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이거를 활용한 관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크루즈도 있고. 야, 랑카이는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야, 이거 대박인데. You give it all, but I want more. And I'm waiting. 있어.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웠어요. 낮보다 이 석양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 바다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날씨 안 닿지. 아, 가까이 오면 더 무섭네. 그러니까. 그치,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무섭고. 꼬꾸라질까 봐. 다시 간다! 그 해가 지는 시간이 정확하대요. 그래요? 네. 그 시간에 맞춰서 저렇게 투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이 좋은 거. 여기서 맥주 한 잔 이렇게 짠. 짠. 너무 배고프다 진짜.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놀았더니 언니가 진정한 파이터가 누군지 보여줄게. 오늘 아주 흡입해버리겠어. 너무 배고파. 밥 주세요. 나왔다. 네. You are your special yellow. 아, 피자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계란이 독특하다. 전도 울고 오븐에 돌려서 네. 어쩔 수가 없는데 말레이시아 전통 요리죠? 계란 달걀 피자 네, 저희까지 가면 사실 여행 가서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있어서 잘 먹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그지? 자, 갑니다. 아, 맛있겠다. 어, 그래도 신 피자네, 신 피자. 맛있다. 또 먹을까? 좀 맵다, 이거. 일단 잠시 얘긴 언니, 잠시 뒤에 하자. 나 오이. 아~ 진짜 얼마만에 먹어 폭발 안 쓰게 돼. 진짜 맛있다. 집에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계란 찜.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집에서 엄마가 저런 걸 해줘요? 아니, 계란찜, 왜 계란찜? 진짜 좋은 엄마. 엄마가 랑카이 출신이야. 진짜 약간 가정집 같은 기분이야. 그치? 아, 근데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피자인데. 컴온, 맥주. 아~ right on time. Thank you. 아, 귀여워. 그러니까. 너 친절하시다. 예. 오셨까요? 언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제일 맛있어. 맛있어? 언니! 짱이죠? 이 맛에 산다, 내가. 오, 좋네. 난 술 안 먹지만 저희 가면 술 마실 것 같아. 한 잔 정도는 돼. 네, 너무 시원한 맛에. 어, 시원한 맛에. 아, 여기서 맥주 안 마시면 반칙이에요. 맛있지? 맞아. Like the I long to be out in the sun with no work to be done. 언니가 썰어줄게. 네. 실컷 놀고 나면 이렇게 든든하게 고기로. 그죠, 그죠. 그럼. 살도 안 찌고. 고단백질. 그리고 사실. 더운 나라 가면 짠 음식이 많아서 좀 난 힘들거든? 대부분 짜니까. 근데 여기 하나도 안 짜다. 되게 담백해, 음식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맞아, 맛있어. 언니 처음 만났을 때 진짜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렸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거기도 어렸어. 참 우리가 그렇게 머리 쥐어뜯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을 줄이야. 여기 있으면 진짜 속에 있는 얘기 다 할 것 같아. 아니, 저기... 근데 언니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너 너무 악할지게 잡았어. 머리를 되게 깊숙이 넣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언니 말레이시아에 와서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둘이 여행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우리 또 10년 뒤엔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 아, 10년 뒤에도 우리 곱게 늙자. 곱게 늙고 서로 위해주면서. 그래, 한결같고. 한결같이. 한결같아야 한다, 쟤. 아, 근데 둘이 진짜 좋은 거 보다. 진짜 저런 진정 웃음이 나오네. 아유. 가자고 다시 가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독수리랑 그 공원, 생태 공원 그 투어는 네. 정말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오감 만족이 완벽하게 돼요. 아. 눈도 너무 시원하고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 또 자연의 소리들, 뭐 독수리 소리, 그리고 풀 소리, 바람 소리. 독수리 소리는 어땠나요? 우리 좀 간접적으로도 좀 네. 느껴보게. 둘, 셋. 됐어. 아니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정말 웅장함이 느껴져. 맞아. 아, 그러면 유네스코가 이렇게 인정한 그런 생태공원이 거의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요, 세 군데. 네. 랑카이 안에? 네. 랑카이 안에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비지 않는 게 그 섬 안에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취향대로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많아서. 어쨌든 여행. 경비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니까. 경비는 금액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자, 3박 4일 항공권 제외하고 네. 여행 경비 말씀해 주시죠. 자. 총 65만 6,400원이요. 오? 근데 3박 4일 경비니까요. 아니, 숙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포함이에요. 네, 숙소 포함. 자, 그쵸, 근데 이제 역사상 숙소도... 이렇게 술렁술렁 됐던 적이 없거든요. 네. 아니, 지금 제가 드는 술렁은 오, 싸네? 오, 그 정도? 야, 대박이야. 이리 씨, 이렇게... 앞에 못 들었어요. 앞에 비가 있어요. 비싸네.
마무리 해볼까요? 네, 뭐 자연과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자연만 있지 않고 굉장히 네. 투어하시기에 편리하게 잘 짜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게 꼭 다시 같이 오자라고 얘기했던 곳이니까 저희의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까. 아, 그거 두 분 네, 진짜 생각합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아,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는 가릴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 여행 설계대로 랑카 여행을 간다 만다 눌러 주세요. 또 안 해도 됩니다. 잠깐 우리 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표는? 80표 이상. 80표 이상?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총 100명인 거죠? 총 100명. 아 성시경 씨 놀랬네. 아, 야 여드는 넘었나 보다. 너무 깜빡깜빡. 아 근데 두 분 행복하셨죠? 네.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성시경 씨.